핫크로플 먹을래요? 사랑의 총알 한번 쏴주시고 사랑의 총알 애교 포즈 한번 해주시고 아유 좋아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건행도 해주세요 마지막에 건행 건행 좋아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크로플 먹을래용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세팅 들어갑니다 뭐야? 바로 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나 먹을 준비한다? 베스트 프렌드 우이가 왔기 때문에 일단 쏩니다 일단 쏴요 그냥 우와, 영웅이 오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네. 식사를 즐기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밀크티, 밀크티. 스몰 토크쇼. 그래, 우리 떠드는 거 한번 해야 돼. 네, 우리 할 말이 많지. 토크쇼 하고 싶었지요? 네. 스몰 토크쇼. 웅과 함께! 함께!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네가 하게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함께! 제작비 80%를 써서 여러분 뒤에 보시죠. 토크쇼 웅과 함께가 진행이 됩니다.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편안하게. 우리 약간 뭐 당하는 사람들 같아. 자, 토크쇼 웅과 함께를 진행을 합니다. 웅이 씨 사전에 저희가 도레미와 놀래미들에게 영웅 씨에게 대한 궁금증들을 다 받았어요. 미리 사전에 받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0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환해처럼 이렇게 계속 먹지만 마시고 환해처럼 이렇게 계속 먹지만 마시고 좀 편하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예. 예. 자, 웅과 함께 토크쇼 첫 번째 질문을 열어봅니다. 팬이 도착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놀래미들, 놀토 팬들을 우리가 놀래미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네. 놀래미들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놀토 손님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찐팬이다. 진짜 찐팬이야. 이분은 다 아시는 분이야. 잘한다, 우리 애들. 다 아는 거야. 놀토가 어떤 프로인지를 알고 나오신 거잖아요. 아, 너무 잘 알죠. 뭐. 아, 좀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자신은 없는데요.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꽤 그래도 잘 듣는 편인 것 같은데요. 김동현 씨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실력 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 우리 놀토 멤버들 질문도 저희가 받아놨는데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인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민해. 웅이에게 최고 MC는 평소 존경하고 최근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함께한 신동엽 대 동거동락했던 붐. 신대붐? 신대붐이라고? 와, 누가 질문한 거예요? 누가 질문한 거예요? 키가 질문해. 키가 질문해. 아, 왜냐면 저희도 좀 궁금했거든. 저희끼리 이제 별명이 좀 있습니다. 신업붐 왕이라고. 신동엽 그래? 없을 때 붐이 왕이다. 자, 아니 뭐 너무 또 정말 재밌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 최고의 MC로. 예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동엽 형님이 그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또 우리 명 MC 우리 또 전국적으로 지방적으로 자 신동엽 씨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 다음에 붐이다 그러면 아무튼 붐이다 그러면 아무튼 아무튼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예.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는. 아, 그럼요. 예. 10위권. 딱 10위인가 보다. 야.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나오네, 저기서. 아, 지금 뭐 두툼해요. 놀토 멤버 중에 한 분의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 듣고 누가 했는지 맞춰보자. 오케이, 오케이. 한번 맞춰보자. 왜냐면 이거 우리 약속했잖아. 공개 안 하기로. 키한테 미안하지만. 나 왜 공개했어? 나 왜 공개했어? 미안해요. 익명인데. 자, 누군지 공개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박나래 실물 어떤가요? 나래야. 나래야. 나 아니야. 내 거 이미 했어. 나 아니야. 나래야. 누군지 밝히지도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한 3년 전쯤 같이 프로그램 했었죠? 아니, 4년 전. 한 4년 전쯤?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 영웅 씨 나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애교 머리잖아, 애교 머리. 예, 애교 머리도 하고. 실제 머리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올 때만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올 때만 이렇게 남자 모습으로 긴장을 해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네. 자, 갑니다. 매력 발산이에요. 진짜. 아유, 오랜만에 또 뵙고 4년 만에 영웅 씨 너무 보고 싶었고 인형
이 질문 누구 질문인지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쏠지?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난처한 질문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같이 방송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뒤에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나의 컨디션까지 생각을 해주면서 최대한 영웅이 편하게 예능과 방송에서 적응하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인가요? 예, 이 녀석아. 아이고. 자, 들어온 오빠. 아,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한번 뻗기나 하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진짜. 아유. 이 질문은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 뭐 당연히 민호 형이죠. 민호 형이죠. 어, 장민호 형. 잠깐만, 아, 장민호 씨 너무 좋지요. 그렇게 후배 잘 친다고. 그런 거 사람 참 좋고. 나이스 멘트. 어, 좋아요. 나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만에서 두매. 최근에 시킨 택배 세 가지가 뭔가요? 우리 놀래미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짜 팬들은 좋아하겠다. 이런 질문 되게 신박하다. 그 스쿼트 할 때 여기 받쳐주는 거. 패드? 패드. 어, 바벨에 끼우는 패드. 예. 뭐 티셔츠, 운동화 뭐 이런 거? 가장 최근은 그 패드예요. 패드요. 이게 좀 무거운 거 드는 분들이 여기에 좀 무거워서. 죄송한데 저 영웅 씨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그렇죠. 엄청난 무게를 치진 않는데 네. 최근에 조금 중량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동엽 씨는 뭐예요? 택배를 근데 하세요? 택배 뭔지 아세요? 아이디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디 없잖아요. 근데 너무 필요했는데 이제 위스키를 담는 조그만 병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영화에 나오는. 거기다가 이제 위스키를 따는데 이 입구가 너무 좁아서 깔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즈별로 요만한 깔때기가 세 개짜리가 한 묶음으로 있어서 그걸 시켜가지고. 최근에 시킨 택배 세 가지는 술 깔때기, 소중대. 술 깔때기.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동갑 친구 키에게 동갑이요? 91년생. 동갑이요? 91년생. 반갑다 기범아. 진짜. 그리고 태연에게 태연 누나라고 하는 거 보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 처음 보는 거예요. 서로 처음 봐. 서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프로가 이렇게 확 그랬잖아. 그 시기 때. 아, 그때 군대 얘기했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하면 되지? 아, 뭐야, 인사. 아니, 편. 뭐야. 기범아, 반가워. 그래. 기범아, 반가워. 그래. 그래 오늘 잘 뭐. 그래. 반갑다, 기범아. 영웅아, 반가워. 반갑다. 반갑다, 기범아. 영웅아, 반가워. 반갑다. 영웅아, 반가워. 반갑다. 친구가 제일 어색해요. 자, 그리고 반가워. 이제 탱구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웅이 동생, 나 누나야, 이렇게. 아유, 영웅아, 너 말을 나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유이 동생 이러면서. 어떻게요? 영웅아, 영웅아, 반갑다. 영웅아, 반갑다. 반갑다. 아, 반갑습니다, 누님. 반갑습니다, 누님. 누님! 최근에 누님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도 누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누이. 누이 좋다, 누이. 반갑습니다, 누이. 누이가 오랜만에. 내 누이. 내 누이. 태연 누이. 내 동생. 영웅이. 친구도 생겼고 또 누이도 생겼고 그럼. 얼마나 또 누이도 생겼고 얼마나 누이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잠깐만 탱고가 궁금한 거 있었대는데 영웅 씨 MBTI가 궁금해 MBTI가 궁금해 INFJ인가? INFJ인가? INFJ. 저랑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아 진짜 똑같아. 나랑 똑같다. 아 진짜 똑같아. 탱구랑 똑같아. 탱구랑. 탱구랑 똑같아. INFJ. 저도 전 ENFJ. 저 INFJ. 오늘부터 INFJ 하겠습니다. INFJ랑 ENFJ랑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신동엽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지. 태훈이 씨는 어떻게 자리. 저는 소양인이에요. 소양인! 스페셜 찬스 2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영웅 볼 찬스가 올라옵니다. 자, 지금 형님 양이 지금 먹고 나서 난리가 났거든. 너무 맛있다고. 영웅 볼 찬스 들어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영웅 씨가 공을 뽑으면 그 안에 한 글자가 있는데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어요. 그 글자를 갖고 있다가 그 글자를 갖고 있다가 영웅이 될 때 그걸 쓰시면 됩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 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영웅 씨만 갖고 있으면 그게 큰 사랑이 돼서 다가오겠죠. 그거를 본인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야, 뽑자, 이거 하나. 어, 볼을 가져. 영웅볼 가져. 영웅볼. 이거 하고 네. 전띠로 바로 할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좋아요. 들어주세요. 잘 뽑아야 돼. 기존에 있던 번호를 뽑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데 계속하는 거야? 과연 임영웅 오픈! 자, 그 쪽지에 한 글자가 담겨 결정적인 단어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 본인만 봐야 됩니다. 본인만 봐야 돼요. 오, 정말 오 돌렸다 뒤집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 뒤집었다, 뒤집었다. 오, 영웅이가 머리가 좋네. 오. 아, 오케이. 어? 정화, 정화, 어? 정화. 근데요? 아, 오케이. 어? 정화, 벨룸들. 어? 오케이. 어? 정화, 벨룸들. 어? 자, 이 안에 영웅 씨가 뽑은 단어가 있다, 없다. 그것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 없어요. 오! 경사구나. 그 거의 절반은 영웅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듣고 활용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다행히 없는 걸 뽑았어요. 자, 이제 전띠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갈라쇼 오픈! 네. 자, 29글자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세상 속에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너와가 아니야? 난 너와도 아니네, 그러면. 난리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어, 이제도 아니네. 이거는 본인이 뽑은 그 단어로 어떻게 활용할지. 와. 난리 났어요. 영웅 씨 그 김치찌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와, 저 안 되는데, 뭐가 되는데? 아, 넘어와. 영웅 씨, 아까 그 종이에 있었던 그 단어를 잘 활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시도! 으쨔! 예. 세상 속에 영웅이 됐나 나를 찾는 그날 너와 Let's drop it, walk and be more. 야, 아나운서다, 아나운서야. 와, 최민식 씨 앉아주시고요. 아, 아니 그 트로피 아까 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 뒤에. 근데 듣기로 지금 와근이라고 들었는데. 와근이요? 와근이? 트로피 와근. 확인된으로 계속 돼. 트로피 확인됐나? 자, 영웅 씨 본인이 뽑은 단어가 나왔습니까? 들을 때 들렸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오! 어디쯤이다라는 오! 생각은. 어디쯤이다라는 오~ 생각은. 이 두 번째 줄 뒷부분하면 세 번째 줄 어느 쪽으로? 아니 세 번째 줄의 앞쪽. 아~ 앞쪽. 아~ 뭐가 어떤? 아주 좋아요. 이러면 두루루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5번. 자, 앞부분을. 어? 네. 네.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에 트로피와 뭐 이런 건가? 트로피와. 야, 내 손으로 듣기 되게 힘든데. 아~ 들었네. 어, 이게 내 손 띄어쓰기도 맞고. 아, 그러네. 전 낯선, 낯선 이렇게 들었거든요. 낯선. 그래서 띄어쓰기 때문에 날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내 손 괜찮은데? 내 손. 내 손 괜찮아. 그대로 저거는 말이 이제 약간. 아유, 내 손이라는 단어는 영웅군만 지금 적었어요. 네. 아, 잘 들었네. 약간 뭐 이런. 내 손. 뭐 이런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어, 내 손의 트로피와 그대 마이크. 어, 그대가 뭘까? 아, 낯선, 아 그대? 이렇게 들었고. 근데 이게 붙였을 수 있나? 내 손의 트로피와 뭐 금빛 마이크 뭐 이렇게 하면 금빛은 금빛? 붙이나? 금빛은 금빛? 붙이나? 어. 금빛? 어! 금빛? 어! 어, 영웅 왜? 금빛? 금빛? 금빛 마이크? 오, 소리 나서. 오! 오. 영웅 씨는 내가 아는데 오 소리 나면 진짜인데. 금빛 붙여? 네, 그거 붙여, 붙여, 붙여. 금빛 붙여? 금빛 붙여? 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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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 와금! 금빛 마이크! 금빛 마이크! 금빛 마이크! 나는 이 마이크! 그러니까 내 손엔 트로피와 금빛 마이크! 야! 금빛이네! 야, 나의 빛 마이크! 나의 빛만! 아, 됐나? 어, 그래, 빛이 맞았구나. 이게 근데 누구 파트예요? 자, 요 부분은 제이홉 파트입니다. 제이홉이 개인적으로 금빛 커스텀 마이크를 쓰시나 보다. 오, 좋아, 좋아. 제 건 은색이거든요.
실버로 쓰는데. 저는 블루. 저는 블루. 영웅이는 영웅이는. 저는 검은색 그냥 블랙 큐빅 박힌 거. 반짝반짝. 큐빅 큐빅. 순남 씨는 어떤 거 쓰세요? 저요? 네. 저는 영원히 핀 마이크. 핀 마이크지. 영원히. 와 이게 위에만 해결하면 돼. 나는 아까 둘째 줄에 작은이 아니라 약간 능자로 듯. 응? 찾는 거 이 그런 느낌이었어. 찾는. 자 지금 순남 씨는. 찾는을 들었다. 그러면 능이야, 이게 능.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있죠? 네. 세 번째 줄도 내 손 안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찾는이면 나를 찾는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찾는? 나를 찾는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찾는? 나를 찾는은 좋은데? 나를 찾는? 키 발음대로 하면 저는 마차 한 만큼만 넣어와라고 들었거든요. 마차 한 만큼만 넣어와 이거면 뭐라고요? 찾는 큰 큰만 넣어와. 그러니까 큰은 말이 되니까. 아 큰이 들어가요? 네, 만 넣어와를 뭔가 좀 맞추면 큰. 아 도대체 난 너와를 들었는데 왜 저기 세 글자냐고. 마치 한 만큼만 너와. 나를 찾는 뭐뭐 뭐, 나를 찾는 뭐뭐 큰 뭐가 있어. 뭐 느껴본 거 없어요? 영웅 씨 뭐 느껴본 거 없습니까? 나를 팬들에게. 찾는 큰 뭐, 목소리. 목소리. 환성.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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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갑자기 환호하다. 누가 여자 아니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아, 환호와가 너와. 환호와. 환호와. 나를 찾는 그 환호와. 나를 찾는 그 환호와. 괜찮아, 그래서 왼쪽 귀. 마차 한 만큼만 너와 라고 들어와. 나래 씨, 왼쪽 귀 좀 피 나는 것 같은데. 들려요? 나래 씨, 들려요? 에? 어, 예. 우와, 됐잖아. 마차 한 만큼만 너와. 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요. 가사가. 너무 이게 물 흐르듯이. 자, 웅이 씨와 베스트 프렌드가 된 키 출발합니다. 어? 베스트 프렌드요. 큐! 불러! 제발! 주세요! 세상 속의 영웅이 됐나? 나를 찾는 큰 환호와 내 손 트로피와 금빛 마이크. 어, 맞다. 오! 자, 마이크. 자, 과연 정답일지 아니면 여기서 또 실패가 돼서 먼 길을 떠날지. 결과는? 오! 오! 정답입니다. 손이었어요? 정답입니다. 아, 뭘 본 거야? 뭘. 근데 뇌를 또 부른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손을 볼 수가 있지? 아.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 속의 영웅이 됐나? 나를 찾는 그는 너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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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아나운서. 와, 나 주로 그냥 뭐. 아나운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